그러면은 이제 167페이지에 3번, 4번 한번 독해 가보도록 하자고. 아, 이거 지금 영상을 볼지도 모르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였어. 물론 올려도 보지도 않겠지만 볼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3번, 4번. 뭐? 디스턴스, 거리. 거리. 아, 이 거리가 길거리 할때 그런 거리 말고, 막 1m, 2m 할때그 거리야. 당연히 알겠지만, 혹시 알겠어. 젠틀리 하면은 온화하게 또는 뭐 부드럽게 온화하게 밸류스 하면 가치 푸스텝 하면은 발자국. 한 문장이라도 완성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예이씨야 하지마 이씨 맞아 개미야 개미가 발자국이 있어요. 얘들아 해석을 할때 말이야 얘들아 너네들의 기준 상식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 거야 니네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아니 네 언제부터 그렇게 논리적으로 다 따지면서 해석했다고 논리적인 거를 따지고 있어 그리고 네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은 걸 안다 그래 다 개미들도 하니까 이렇게 글이 있을 거 아니야 응? 이 진따들아 야넌 이제 그만해 많이 했어 트래블 하면 얘들아 여행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이동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동하다라는 의미. 뭐가 아니라고? 그래 동사 뭐뭐 다라고 해석되는 게 동사라고 내가 얼마나 얘기했니? 어떤 게? 아니 씨. 아, 요거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건데 요거 have 플러스 PP 하면은 이런 거 우리 시제야 현재 완료를 알아갖고 신경 쓰지 마 이게 그냥 하나의 단어야 have 플러스 PP가 무슨 뜻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has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 가지 여기서 오히려 가지다라고 해석하면 해석 이상해지니까 내가 너무 책을 난이도 높은 걸로 카운팅이 뭐예요? 골랐네 2등 이씨 아, 예? 자, 세다. 세다. 디너 이런 건 아니, 뭐, 타임, 페어런츠 이런 건안 물어보네?
그래? 그 정도는 알아? 저 단어도 정말 수준 낮은 단어들인가 보구나. 매절 이런 거는 아 나와 있나? 나와 있다. 이게 얘네들이 모를 것 같은데 안 물어보는 단어는 밑에 나와 있고 그거 빼고는 그냥 웬만한 건 죄다 물어보는구나. 어 쉐어는 알아? 쉐어 이게 뭔데? 아이고야 그러네. 뭐예요? 아 저번 시간엔 진짜 편했는데. 저번 시간에 우진이랑 지훈이랑 예서 있었지? 맞아. 우리 그때 되게 즐거웠잖아. 안타깝게도 오늘 예서가 일이 있어서 못 오고 수영이도 못 오고. 그리고 우리 완전체로 다 모여갖고 수업해 본 적이 없어. 자, 이러다 종치겠다. 자, 3번하고 4번 한번 가보도록 하자. 일단 나 3번 한번 해석해봤다 하는 사람 누구 있을까? 오케이, 우진이. 자, 나머지 친구들도 얘들아 이제 그만하고 이쯤 되면 야, 이게 무슨 글을 쓰니? 자, 한번 우진이가 해석 한번 해보자고. 자, 그만. 점심 나왔다. 디너 점심 나왔어. 얘들아, 디너가 뭐니? 그렇지, 저녁 식사야. 점심은 런치야.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랬잖아. 자, 그럼 다시 저녁으로 가봐요. 저녁은? 그렇지 얘들아. 점심이라는 단어 빼고는 정확했어 지금. 자 저녁 식사 시간은 일단 여기서 끊어. 시간입니다. 어떠한 시간이야? 부모님들이 온화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가치와 윤리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들도 저녁 식사할 때 한번 생각해봐. 거의 하루 종일 부모님 못 뵈다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제 같이 좀 얼굴 보고 또 부모님 이야기도 좀 들으면서 부모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 수 있고 물론 모두는 관심이 없겠지만 그런 시간을 갖잖아. 저녁 식사 시간이 그런 거야. 선생님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저녁을 같이 먹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걸 공유하지 못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너희들은 부모님을 꼭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나 4번 해봤다. 오케이 소희가 한번 해보자. 야 이미 디너에서 점심도 나왔어. 어떻게 거기서 더 내려가겠어. 아 이거 틀릴까봐. 개미는 발자국으로 이동하면서 거리를 측정해. 오케이 비슷했어. 근데 요게 해석이 안 됐네. 요거 하나만 넣으면 100점. 내가 보기엔 90점 정도는 줄 수 있는 해석이었어. 자,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끊어서 또 해석해 볼게. 자, 개미는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것이 이동한 거리. 근데 이런 식으로 by 다음에 ing가 나오잖아. 그럼 뭐뭐 함으로써라는 의미를 가져가고 자신의 발자국을 셈으로써. 그래갖고 개미는 자신의 발자국을 세면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합니다라는 내용이야. 막 너희들은 막 개미 발자국이 있어요? 어 얘네들이 어떻게 세요? 막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막 야유를 했지만 이게 심지어 보면은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나온 지문이었어. 그러니까 최소한 논문에 있는 내용이야.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을 감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깠다는 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개만 한번 더 해볼까? 이제 좀 감이 오지 않니? 6번. 그 다음에 이번에는 8번. 야유하지 않을 테니까 정말로 모르는 것 좀 물어봐. 디너조차도 물어봐. 어? 어, 그래. 아니, 진짜로 못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장난도 못 치지. 어?
텐드? 자, 텐드 2까지 한번 가볼게요. 텐드 2 하면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라고? 제이디오가 뭐야? 몇 번에 있어?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야? 뭐? 게이디요? 데이, 아, 데이 뒤에가 뭐냐고. 아, 진짜 말 듣는 게. 자, 레얼리 하면은 거의 뭐뭐 않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석할 때는 뒤에 있는 동사랑 붙여서 해석해야 돼. 거의 뭐뭐 않는 플러스 리비얼 하면은 보여주다라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레얼리 리비얼 하면은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표현하다. 표현하다. 까먹기 전에 실장님한테 오늘 남는 애들들 얘기하는. 선생님. 아니. 잘했어. 그거는 아는 단어 아니야? 딕셔너리, 딕셔너리. 딕셔너리 모르니 얘들? 뭐지? 딕셔너리? 그렇지, 사전이야, 사전. 토이가 장난감이지. 잘하네. 어려운 단어였는데. 근데 토이 프렌드가 그러면 장난감 친구들이. 그렇지. 아, 얘네들 어렸을 때, 그 있잖아. 가지고 있는 장난감. 걔네들을 친구 삼아서 놀고 이러잖아. 그때 나오는 게 토이 프렌드. 자, 그 전에 했던 우진이하고 수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니까. 물론 뭐 경혜들이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친구들이 활약해야겠지만. 피규어 아웃이라고. 피규어 아웃 하면은 이해하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투는 투부정사니까 이건 투부정사의 용법이지. 앞에 있는 참고로 difficult를 꾸며줘. 그러니까 뭐뭐 하기에 정도로 해석하면 돼. 뭐뭐 하기에. 아, others. others 하면은 다른 사람들.
이제 슬슬 도전에 한번 깃발을 올려보도록 할까? 이두 문장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리긴 한다. 자, 일단 시작은 서영이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 6번하고 8번 중에서 좀더 자신 있는 문장으로 한번 해볼까? 몇번 해볼래? 오케이, 6번 가보자. 이 투가 전치사니까 여기에서 일단 끊어가자. 여기까지만. 필링까지 해야 되니까 필링이 무슨 의미야? 그렇지, 뭐 감정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돼. 그러면 아이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필링까지 해갖고. 감정이란 단어인데 왜 감정적으로 해서 그래?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야지. 왜냐면 익스프레스가 무엇무엇을 표현하다라는 의미잖아. 그러면은 아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관계사 나오면 관계사 앞에서 끊어주라 했고, 투는 누구누구에게니까 누구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장난감 친구들에게. 자, 그래서 아이들은 장난감 친구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관계사인데, 이 관계사가 얘를 꾸며주는 거 아니야. 누구를 꾸며주냐면 얘 꾸며줘. 그 감정은 감정인데 어떠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얘기냐면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보여주지 않는. 자, 그럼 자연스럽게 한번 붙여볼까? 아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감정을 장난감 친구들에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여주지 않는데 자신의 감정을 장난감, 그 무생물인 장난감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대. 이게 아이들의 특성이네. 너희들도 여기에 해당되겠지. 맞니? 우진이도 집에 가면 너의 감정을 막 콩순이한테 표현하고 이래? 아니야? 콩순이 말고 콩순이 동생? 콩순이 동생 이름 뭐지? 아, 얘도 콩순이 모르니? 콩콩인가? 얘도 콩순이 가져날 나이는 이제 끝났나? 아직 좋아하네, 되게. 자, 그다음에 8번. 이제 누구를 시키기가 겁이 나는데 지윤이 한번 가보자. 해봤니? 아, 6번 했어? 그러면은 소연이 8번. 지금까지 중에서 이상하지 않은 거 들어봤어? 선생님이 다 수정해주고 있잖아. 일단 어디까지 끊어서 가야 되나? 그러지 말고 우리 끊어가는 거는 또 연습을 같이 하자. 자, 어디 얘들아 어디에서 끊어야 돼? 아니지,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저 그렇지 전치사가 나오면 일단 전치사에서 끊는 거야. 자, 가봐. 그 니요. 자, 그냥 나는 단어를 찾았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 앞에서 끊으면 되니까. 자, 나는 단어를 찾았다. 거기다 이제 뭘 붙이면 되는 거야? In the dictionary. 그렇지. 사전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기 또2 나와 있으니까 2에서 끊은 다음에 참고로 얘는 단어를 찾는 거니까. 나는 단어를 찾아보았다. 사전 안에서 어떠한 단어를? Meaning was difficult한 단어를. 의미가 어려운 단어를. 근데 그 어려운 게 뭐하기에 어려워? 이해하기에. 자,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정말로 선생님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조언인데 니네들은 정말 끊어 읽기만 잘해도 영어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러워질 거야. 선생님이 아까 끊었던 거 기준으로 해석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단어를 찾았다. 그 다음에 사전에서 그리고 의미가 어려운 이해하기에 지금 이렇게 끊어놓은 거야. 그럼 요거 정도는 니네들이 조합할 수 있지 않아? 나는 단어를 찾았다. 사전에서 의미가 어려운 이해하기에. 그럼 얘네들을 한번 니네들이 알맞은 자리에다 둔다고 생각해봐. 의미가 어려운을 어디다가 두면은 여기 앞에다가 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에를 여기다가. 그 다음에 뭐 사전에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나 뭐 둬도 상관없겠지. 여기에다가. 그럼 끊어놨던 거 이제 다 조합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 나는. 아이씨. 자, 나는. 저왜 계속 올라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나는 의미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았다. 또는 뭐 찾아보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니네, 나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이 수업은 말이야. 너희들한테 완벽한 해석을 요하는 수업이 절대 아니야. 니네들이 완벽, 뭐, 눈이 다 익긴 하구나. 네. 니네들한테, 뭐야, 갑자기. 자, 니네들한테 완벽한 해석을 요구하는 수업이면 이거보다 좀더 난이도 있는 수업을 진행해야 돼. 그럼 너희들은 뭘 하는 거냐? 자, 토크쇼 어디다 맞추냐면은 끊어서 내가 의미 단위로 나눠서 그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 나눠서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해석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 덩어리들을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붙여갖고 완벽하게 해석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건데 그 올라가는 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언제로 잡고 있는 거냐면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간다는 전제하에 내년 여름방학 전까지는 이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아직까지 1년의 시간이 남아있어. 1년에. 1년 동안 시행착오 겪어볼 거다 겪어보고 연습할 거다 연습해봐갖고 우리가 내년 이맘때쯤에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이렇게 딱딱딱 끊어갖고 조합해갖고 완벽하게 해석이 될수 있다 그러면은 우린 진짜 끝난 거야. 그럼 너희들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흔들릴 일은 없어. 그럼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을 대비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그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흔들 일이 없겠지? 그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3 과정을 준비하는 건 그러면은 당연히 고3이 흔들릴 일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매끄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갖고 그 어려운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를 외우고 있고 이 어려운 고등학교 수준의 문장을 해석하고 있고 이 어려운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 이유가 다 그거야. 지금 완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완벽해지려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늘 머릿속에다 두고서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연습.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 안 하면 반드시 자기가 스스로 선생님이 두 문장 한번 해봐라. 그래도 내가 두 문장이 좀 어렵다면 스스로 나 이거 한 문장만이라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갖고서 한 문장만이라도 열정적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이 야 이거 세 문장 해봐. 그러면은 세 문장을 할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거야. 그 근처까지 지금 가 있는 친구도 이 반에 실제로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서 가보도록 하자.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까 전에 줬던 그 모의고사 교재 50번까지 풀었는데, 한 번에 50번까지 푸는 게 힘들면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나눠서 풀어보라 그랬어. 그렇지. 단어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월요일날 하루에다 외우는 게 힘든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나눠서 그렇게 하고, 외워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좀 쪼잔한 얘기지만은 그 단어책은 선생님이 그 조, 땡땡 선생님한테 진짜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월요일 날올때 5,000원만 준비해 오도록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나가도록 합시다.